오늘은 이제 내 자녀와 이제 노후를 위한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모님들께서 내 자녀, 집이 가장 걱정이다. 그래서 어떤 집을 해줘야 될지 지금은 내 노후 걱정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자녀들의 집까지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이러한 노후를 준비함에 있어서 내가 뭐 이런 월세를 받는 물건, 그다음에 뭐 시세 차익을 받는 물건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실 텐데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는 함부로 하다가 큰일 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방향성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점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실게요. 자, 어떤 기사가 또 나왔냐면은 강남 집값도 휘청. 그래서 압구정 현대가 3주 만에 3억이나 급락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시청자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3주 만에 3억이다, 뭐 어마어마하게 빠졌다, 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3억이라는 게 뭐 58억에서 55억으로 그래서 수치상으로 한 5% 정도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와, 강남은 강남이구나. 그래서 뭐 송도 같은 경우는 뭐 6억짜리가 뭐 3억이 빠져서 50%가 차감이 돼요. 그럼 많이 빠졌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5%라는 수치를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보지는 않는다. 근데 이게 더 많이 빠져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강남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고가주택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안정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는 지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빨리만 팔아달라. 4억이나 낮춰도 안 나간다. 그래서 속타는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장이냐면은 매수도 잘 안 되고 매도도 잘 안 돼요. 사람들이 다 눈치만 보고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지금 내가 뭔가를 뭐 갈아타기를 할지 아니면 이거를 뭐 매도를 해야 될지 매수를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눈치 싸움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갈아타기 같은 경우는 좀 연말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서울주택 매매 10건입니다. 10건 중에 7건이 비아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집을 사기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 아파트 대신에 이 대체재 보완재로 뭐 빌라라든지 뭐 오피스텔라든지 이런 다양한 물건들을 지금 또 보고 계세요. 뭐 빌라는 뭐 재개발, 재건축되는 물건도 보고 계시고. 자, 근데 우리가 이런 물건들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왜? 지금 시점에서 아무거나 했다가는 우리가 자금이 묶여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고요. 자, 그래서 주의해야 될 부동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지역주택 조합이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구들을 보면은 너무 좋습니다. 자, 내 집 마련한다? 너무 좋죠. 내 집을 마련을 할 수 있으니까. 무주택자분들은 혹할 만한 문구입니다. 자, 근데 또 어때요? 큰 돈도 아니야. 4천만 원 소액으로 가능하다. 너무 좋죠. 자, 그리고 뭐예요? 청약 통장도 없이 가능하대요. 자, 나 마지막으로 시공사도 확정이 돼 있어. 자, 이 네 가지 문구만 보면은 무주택자분들은 와, 관심을 한번 가져보고 나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분명히. 자, 근데 이 지역 주택 조합은 제가 딱 말씀을 드리면은 복불복이에요. 복불복. 복불복이다. 자,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자금이 있을 때 뭐 1억이라는 자금이 있거나 뭐 4천, 5천 이런 1억 미만의 자금이 있어요. 근데 내 그러한 소중한 돈을 지역주택조합에 전부 다 투자를 하게 돼서 복불복 요거를 기다리시게 되면은 정말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지역주택조합으로 피해를 보시거나 그리고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뭐 밑에 기사만 보셔도 이게 뭐 6월 8일 기사입니다. 또 지역주택조합 사기. 그래서 조합원을 속여서 90억 가로챈 조합장 구속 기소. 그래서 뭐 조합장이 이러한 돈들을 또 가로챘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뒤를 넘어가 보시면은 그러니까 죄다. 뭐 구로도 마찬가지. 뭐 여수의 지역주택조합도 뭐 100억 원대 사기 분양 후. 그다음에 뭐 전주 같은 경우도 뭐 지역주택조합이 잘 안 돼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냥 죄다 이런 기사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사람들이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한 대체재로 내가 저렴한 금액,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내가 자금이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다. 이런 지역주택조합은 어떤 분들이 많이 하셔야 되냐면은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내가 10억 있어요. 10억. 10억이라는 자금이 있는데 내가 1억 정도는 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내가 좀 기다리고 뭐 상황을 지켜보겠다. 그러면 투자를 해도 뭐 무방하다. 근데 내 자금이 뭐 1억 미만, 내가 요 정도 자금밖에 없는데 이거를 전부 다 투자해서 지역주택조합에서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주의를 한번 기울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주의를 해야 될 거. 한번 우리가 돌다리를 두드려봐야 될 부동산이 또 있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아파텔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아파트처럼 딱 보시니까 어때요? 너무 이쁘게 잘 지었어요. 밑에 뭐 상가도 있고 바로 아파트에서 나와서 이런 상권도 누릴 수 있고 그런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또 내부를 보면 어때요? 내부도 아파트랑 그냥 똑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딱 사진만 보셔도 우리가 이렇게 화려한 외관에 그리고 신축에 어떻게 보면은 관심을 갖고 현혹이 될 수가 있다. 자, 근데 뭐 이런 부분은 이 아파트는 사실 뭐 아파트랑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뭐 똑같은 평수라도 사실 뭐 발코니 부분이 없고 면적이 사실 아파트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아파텔이 뭐 시세 차익을 많이 못 가져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아파텔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만 하셔야 되냐면은 단지형, 뭐 대단지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가 아니라 어느 정도 대단지형으로 꾸며진 아파텔이어야 되고 그리고 호재를 그냥 한두 번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어마어마하게 받아야 돼요. 뭐 교태용 호재뿐만이 아니라 개발 호재뿐만이 아니라 그런 호재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곳. 그다음에 일자리가 좀 주변에 풍부해야 된다. 그래서 뭐 사례로 그 아파텔 중에 아파트 시세를 따라간 곳들이 있어요. 아파트가 올라감에 따라 아파텔도 똑같이 시세를 따라간 곳들이 있다. 근데 그런 곳들이 예시를 들어드리면 어디냐? 분당의 이런 정자동 같은 경우 분당에 일자리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판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산의 킨텍스 업무지구.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킨텍스 업무지구가 있기 때문에 수요층들이 많다.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어디예요? 이 천왕 불당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일자리가 있죠? 아산 탕정, 삼성이라는 배우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준하게 따라 올라간다. 그렇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좀 따져서 정말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뭐 호재가 많거나 이런 부분 아니면 사실 우리가 아파텔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조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주택 시장이 어려워요. 주택도 어렵고 그다음에 뭐 아파트, 뭐 오피스텔 전부 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근데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가 웃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환하게 미소를 띠고 행복하신 분들이 있다. 자,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봤더니 가끔 찾아오십니다. 자, 하남 교산지구예요. 우리가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자,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청약이에요. 청약. 그래서 근데 이 청약이 쉽습니까? 청약이 어렵습니다. 뭐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찾아오시냐면은 이러한 교산지구 발표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내가 토지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 땅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이러한 행복한 미소를 띠고 찾아오세요? 왜? 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내가 논밭을 갖고 있었는데 개발이 돼버리니까 갑자기 신도시가 생기고 내 땅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상가가 지어지고 하다 보니까 뭐 보상을 이 사람들은 뭐 1억, 뭐 2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20억, 30억씩 받아버려요. 30억씩. 자, 그럼 이런 분들은 어디로 가실까? 자, 이런 분들이 항상 찾아오셔가지고 아, 전문가님, 자, 제가 보상을 받아서 20억, 30억을 받았는데 그 다음 부동산은 뭘 택해야 될까요? 이러면서 많이들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보통 강남으로 많이 넘어가십니다. 강남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자녀 집을 사주거나 이제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어려운 주택 시장에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뭐 창릉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남 교산지구라든지 이런 창릉 신도시 그래서 보상이 일어나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탄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 이런 행복한 일이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돈이 돌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이러한 보상이 일어나는 것에 주목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개발할 때 누가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땅 사진을 보니까 논밭이에요. 그래서 뭐 마을도 조그맣게 있고 그냥 죄다 뭐 절대 농지에다 농사만 짓고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평평한 평지입니다. 자, 근데 어때요? 이러한 곳에 국가나 정부가 이러한 땅을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기 있는 땅을 갖고 있던 지주분들은 개발이 되니까 뭘 받아요?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자, 보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아파트. 자,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죠. 뭐 1, 2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보상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이 보상이 일어나면은 이 주변이 오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보상이 일어나면은 이 주변 지가가 상승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내가 땅을 갖고 있다가 정말 이렇게 개발이 된다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뭐 뉴스 보셔도 국회의원이 땅을 샀는데 갑자기 개발이 됐다. 국회의원이 땅을 샀는데 갑자기 앞에 도로가 생겼다. 이런 말들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중요한 정보, 이 사람들만이 아는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뭐 LH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런 걸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곳에서 어디서 수익을 내야 되냐? 개발이 되는 곳 주변에 가서 우리가 시세 차익을 낼 수가 있다. 돈이 도는 곳에서. 그래서 이러한 도시 개발이 일어나면 우리가 신도시 들어가면 제발 청약만 생각하지 마세요. 청약. 자, 청약해야지, 청약해야지. 이게 아니라, 야, 여기서 보상이 일어났구나. 그럼 내가 이러한 주변에 가서 수익을 한 번 더 낼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 발전적인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보상이 일어나는데,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내가 토지를 해야 될까, 뭐 주택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이 토지라는 거, 자, 아무 땅이나 사면 안 돼요. 우리가 옛날 과거에는 어떤 말들이 있었죠? 자, 땅을 사면 돈이 된다.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 땅은 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 땅이나 사면 뭐 그렇게 뭐 10배, 100배 이런 시세 차익을 누리기는 사실 힘들다. 좀 현실적으로 바라보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 토지를 보실 때는 철저하게 요즘에 좀 수익을 내시려면은 이러한 보상이 일어나는 보상지 주변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따집니다. 이렇게 지역 따지고 도로 따지고 토지의 모양이 뭐 네모나니 뭐 세모니 별표니 이런 거 따지고 그다음 용도 지역 계획 관리니 뭐 생산 관리니 이런 것들 따지십니다. 자, 주택은 어때요? 주택도 똑같아요. 우리가 뭐 아파트 선택할 때 뭐 먼저 따져요? 지역 먼저 따지고 그다음 세대수가 대단지인지 아닌지 뭐 연식은 구식인지 아닌지 뭐 4베이, 3베이 따지고 그다음 지하철 같은 경우도 교통이 뭐가 들어오니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십니다. 자,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부자들을 지켜온 결과 이거든 이거든 하신 분은 다 잘 됐다. 항상 때라는 게 있는 겁니다. 때. 그 때를 못 치.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러한 아파트, 주택, 부동산 상승은 우리가 원하는 때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께서, 일반적인 사람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들 따지시면서 내 소중한 기회를 많이들 놓치신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역 선정이에요. 지역 선정. 내가 어느 지역에, 어느 보상지 주변에 토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아파트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지역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아, 내가 하고 싶은데 지역을 모르겠어. 어느 지역에야 돈을 벌지 모르겠어. 그럼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한번 물어보셔야 되고요.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 주택은. 근데 어떤 부분이냐. 우리 지금 현재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들 있죠. 뭐 분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추천을 조금 드려본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되고 있고 개발이 되고 돈이 도는 곳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토지냐 주택이냐 정답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내 자금이 맞는 내 자금이 예를 들어서 1억 미만이야. 그러면 보상지 주변에 토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고 그 이상이어서 내가 리모델링, 재개발, 재건축, 서울 재개발, 재건축 5억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거 하고 싶다. 그럼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자금대에 맞춰서 철저하게 이 두 부분에서 내 자금대에 맞는 부분에서 투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 가는데 자,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십니다. 이미 고점이다, 이제 떨어진다. 근데 세종시를 보시면 좀 특이합니다. 세종시 땅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해서 1분기 상승률도 전국 최고였어요. 그래서 서울도 뛰어넘는 전국 최고의 기이한 상승을 보였다.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는 자, 뭐 인구 유입률도 세종과 경기가 가장 높았고요. 자, 그래서 이 오른쪽을 보셔도 세종특별시가 자, 인구가 지금 현재 몇이냐면은 38만 명이에요. 그래서 출범, 12년도 출범해서 무려 3배나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그래서 세종시의 인구 목표는 앞으로 80만이다. 그래서 80만까지 계속 쭉쭉쭉 우상향하는, 성장하는 이런 성장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는 곳의 부동산에는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세종에는 특히나 보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상이 일어나는 곳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근데 언제 일어나냐? 올해 일어납니다. 올해. 그래서 항상 뭐 내년에 뭐 10년 뒤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당장 올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올해 어디서 가장 많이 풀리냐면은 포천 세종,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에서 올해 토지 보상금이 가장 많이 풀린다. 그리고 뭐예요? 세종시에서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냐면은 여기 보이시면은 내년에 토지 보상을 착수한다. 그래서 2023년도에 토지 보상을 하고 바로 삽을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울 세종 고속도로 그다음에 세종시에 들어가는 국가산업단지 연서면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조치원이 있습니다. 조치원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3기 신도시 그래서 주택 공급을 또 어느 정도 해줍니다. 그래서 조치원역은 항상 이쪽은 구도심이었어요. 근데 이 구도심에서 바로 이쪽으로 3기 신도시가 들어가면서 또 보상이 일어날 계획이 있더라. 그래서 세종시는 보상, 보상, 보상. 그래서 계속 보상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우리가 개발하는 곳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돈이 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을 봤을 때 그냥 토지만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을 한번 가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 지금같이 어려운 금리 인상 시기에도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왜? 지금 행복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이 다 보상, 그다음에 토지 쪽에서 많은 돈들을 버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1기 신도시, 우리가 자금이 된 다음에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부분에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상이 일어나는 곳, 특히나 많이 일어나는 곳이 세종이다. 그래서 세종 지역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TV만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부동산 고민이 있다. 앞으로 내 자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고민만 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지역 상담, 내가 어느 지역에 가고 싶다, 어느 지역이 돈이 될까요?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상담은 꼭 받아보시고 실행을 하셔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조언을 바탕으로 오늘도 행복하게 부동산하는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